자, 시청자 여러분, 아이고, 오는 날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굴빛이 어르신, 예, 장마오기 전에 찾아뵀는데요. 굴빛이 어르신이 안 계세요. 두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이쁜 여성분들 두 분은 누구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오늘 더운데 아주 어떻게, 예, 올라오실만 합니까? 오랜만에? 네. 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여성분들. 오빠 보러 오는데 뭐. 자. 자, 굴빛이 어르신, 지금 여기 휴대폰이 안 터지는 관계로, 안방에 들어가서 자제분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겠어요. 혹시라도 걱정되니까 병원에 가셨는지 아니면 장마 때문에 자제분이 저 모시고 내려갔는지, 예,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유, 여기 뭐, 안방 보다시피 그냥 지듯이 있고 이렇게 위험합니다. 예, 조심히 가야 됩니다. 저 어르신, 전화도 되는지 확인도 할 겸 해서, 예. 분명히 오늘 아침에 저 식사를 안 하신 거 보니까 아무래도, 예, 저 삼척에 내려가신 것 같아요. 예. 전화를 한번 여기 전화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겸 해서 여기는 저 휴대폰이 잘 안 터지는 곳이라서 제가 아드님 전화번호를 알거든요. 한번 전화 통화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전화 감은 좋습니다. 아드님이 전화를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유선전화로 지금 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여보세요. 아, 예, 아드님 안녕하세요. 저 태백의 저 택시 그 성기사입니다. 아, 아니가 이거 오늘 저 지금 어르신 집에 왔는데 어르신이 안 계셔가지고. 아, 예. 그렇고. 아, 그래가지고, 요, 지금, 저희가 지금 저쪽 밭, 저기, 샘터, 지금, 저기, 우리 같이 구독자 분 오신 분들이, 저 샘터도 지금 찾으러 가고, 요 밭에는 지금 안 보이시거든, 주변에. 그래가지고, 뭐, 어르신이 집에 안 계셔가지고, 언제 또, 아, 예. 근데 식사한 흔적도 없어. 오늘은 아침에 뭐, 식사한 흔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난 또 아프셔가지고 또 뭐 아드님이 또 모시고 내려갔나 저도. 아, 그래요? 어, 그러면은 어디기 여기 동네, 예, 소리 지금 뭐 여섯 명이 지금 와가지고 여기저기 뭐 사방에서 지금 다 소리 지르고 하는데 그래도, 아, 그 이제 내려가신 건 아니죠 그럼? 아, 그럼 어디, 그럼 여기 어디, 요 밑에 어디 마을에 간 내려가셨나? 한번 제가 찾아보고요. 다시 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안 내려가셨다는데. 아니, 어르신 안 내려갔다는데? 아드님이 어르신 모시고 안 내려갔다는데? 어? 어떻게 된 거지? 야, 큰일인데. 걱정인데. 아드님이 알겠지. 다 연락하고 하니까 따님한테 따르지. 어디 가서 쓰러지신 거 아닌가? 어, 설마. 아, 나 화장실 혹시나 가봤는데 안 계셔. 그래, 가끔 어르신 여기 총무님이 마을에 간 총무님 저기 회장님이, 네, 어르신 총무거든요. 여기, 어, 여기 사무국에. 그래, 가끔 모임 같은 거 있으면 전화를 하시긴 하시거든. 그럼 여기 밑에 지금. 아니, 어르신 거기 내려가실 거 아닌가? 아, 큰일인데 아드님이 안 모시고 내려갔다는데 지금 전화를 해봤는데. 야, 응? 걱정이네. 가실 때 어디 계시? 어디? 아, 여기 뒷산, 요 뒷산으로도 가봐야 되겠다. 여기도 혹시라도 또 뭐 이런 뒷산 쪽으로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며칠 전에도 통화했다는데 아드님이 뭐 건강하셨다는데 며칠 전에도 통화해서. 어디 가셨어 갑자기? 참나 희한한 일이네. 그 식품이 올라간 김에, 아, 거기 다른 거 다 둘째 치고 오리 끓여야 돼. 어, 일단 가스레인지 내려올까? 예, 네, 가스레인지. 그래서 가스레인지. 아, 자기 일어나 봐. 네. 아이고야, 어르신이 저기 아드님이 안 모시고 내려갔다는데. 일단 가스레인지 요거 내놓으면 되죠, 이거.
요거 가스 있나 봐야 확인해 봐야 돼. 가스. 아, 여기다 놓고 끓이려고요. 가스 있나? 일단. 바꿀 조금밖에 없는데 바꿀까? 아니, 어디 가셨대? 글쎄 말이야. 아드님이 안 모시고 내려갔다는데. 큰일이. 걱정되네. 그러니까 걱정이네. 아이고. 한국. 한 걱정 되게 만드네. 그러니까 어르신이 저 자제분이 모시고 내려갈 리가 없어. 아이고, 어디를 가셨을까, 세상에. 잠깐만. 아, 가스, 저 부탄가스는 많다. 지금 한 10개 있어, 10개. 거의 안 쓰셨어. 방문한 사람이 없으니까. 뭐 끓일 일이 없으니까. 거의 안 쓰셨어. 예. 아이고, 내가, 부탄가스 내가, 제가 갈게요. 아이고, 가락, 새거로 가락 조금 남았는데, 새거로 조금, 가락 깨. 가스레인지도 뭐 망가진 거 새거 사다 드렸는데 이 망가진 거 쓰실라니 이게 뭐 안 내려간대. 새거도 있는데 이거 쓰시 전에 쓰던 거 어르신은 전에 쓰던 거 쓰는 사람이다. 아이고 뭐 오시자마자 또 설거지 하시려고 난리네요. 이거 우리 백숙은 끓여야 되거든 상해. 맞아 우리 백숙은 빨리 저 그래야 돼. 어차피 뭐. 어르신 안 계시면은 아무래도 요 밑에 마을회관 내려갔을라나. 안 내려갔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 가셨지? 야 완전 숨은 그림 찾기네. 걱정이네 진짜 걱정이네. 센터에 만났나 혹시? 센터에서 만났나? 그러니까 아 제발 요거로 가스 잠깐만 요게 잘 안 돼. 내가 좀 건강 밀어넣고 좀 만져야겠다. 아이고야 이게 뭐 하도 가스레인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내려가지도 않는다. 됐다. 어? 안 켜지는데? 아이고 됐다. 불 들어왔어. 아이고야. 불 켜놨어요. 아이고야 어르신이 되었을까 걱정이네. 분명히 어디 내려가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침에도 지금 저기 식사를 하셨고 아이고 이불 그때 베개잎을 바꿔드렸는데 금이랑님이 아이고 그새 베개가 야 어르신이 그냥 금방 베개를 에? 베개 커버를 수건으로 이렇게 어? 그래서 꼬매드렸는데 우리 금이랑님이 그새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와! 아 그거 저기 베개 봐 소용없다니까. 소용없어. 아니 다음에 저기 금이랑 누님이 그 메밀 베개 갖고 오신다 하더라고. 아니 근데 어르신이 어디 가셨어? 제일 문제는 지금 어르신이 안 보이는 게 제일 걱정이다. 아유 그냥 어르신 여전하시죠 사는 게. 아유, 대단하십니다. 여기 뭐, 한자로 뭐, 그렇게 써있네. 아이고. 이게 뭐지? 옛날 성냥. 아이고. 아, 별게 다 있죠. 안에 술이 완전히 없는 거 보니 분명히 어르신이 멀쩡히 살아 계신 게 맞아요. 왜냐면 술이
술이 한 개도 없어요. 여기 혹시 강이 있어요? 네. 강이 좀 주세요. 술이 한 개도 없어. 와, 세상에 눈. 그때 왔을 때. 그때 뭐 7병인가? 30병. 왜냐면, 저기, 뭐야. 그 사업들이. 네. 이업들이, 이업, 네. 작은 거. 네. 그 한 박스를 사다 놨거든, 누가. 그래, 이쪽 방에. 저기 없었어. 없었어. 하나도 없어. 지금 다 먹고. 그래, 큰 것도 하나도 없어. 대병도 이 방에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와가지고 그 30개 정도. 조심해요. 30개 있던 게 한 개도 없어 지금. 와, 대박. 아, 빨리 저 우리 이게 뭐 능이 뭐라 했지? 능. 능이 오리백숙. 어, 능이 오리백숙을 준비를 해왔는데. 아우, 냄새 좋다. 빨리 식이, 네, 식이 전에. 식품이다. 그 물티슈 내가 갖고 왔어. 열어줘봐. 저도 가져왔어요. 물티슈 내가 갖고 왔어. 그거 닦아야 돼. 잠깐만, 이거 찍고 있어가지고, 잠깐만. 잠시 내려놓고, 아이고. 아니, 영상을. 엄청나게 걱정되네. 예, 계시겠지만. 영상을 일단 끊겠습니다.